안녕하세요. 눈꽃 마녀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가중에 운율이 높게 솟아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. 오늘의 주제는 이제, 제가 방송을 좀 몇 번 나오다 보니까, 그 유튜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셨어요. 저는 그 댓글을 볼 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가슴이 철렁해. 아, 이 워낙 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. 근데 그 중에 보면은, 요번에 제가 출연한 그 신 엑소시스트에는 왜 구렁인데 축생인데,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느냐, 구렁이 말을 알아듣느냐, 이제 그 댓글이 있더라고요. 네,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안 나가도 태워 버릴 텐데 뭘 그래. 물론 축생과 인간은 달라요. 사람의 언어, 사람도 세계 각국어가 다 있듯이 언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러나 우리 제자에게는 영혼의 대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겠죠. 꼭 언어라는 인간의 언어로 잣대질을 하지 않아도 심미판, 마음 심자의 꼬리 밑자, 가장 심성의 밑바닥에서 영혼이 외치는 소리는 어느 제자나 다 들을 수가 있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축생이 얘기를 하던, 인간이 얘기를 하던, 주고받는 언어가 동일시 되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혼백들이 하는 말들은 자동으로 리스닝이 되고 히어링이 돼서 충분히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 이외에 많은 제자님들이 저 같은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자와 일반인의 차이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주카에 갔을 때, 아, 그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있는 귀신이 실렸으면 일본말로 해야지 왜 한국말로 하냐 그러면서 이제 밑에 댓글이 달려있는데, 처음에는 제가 일본어로 들렸어요. 그 축하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, 그 일본어로, 제가 일어를 잘 못해요. 그냥 뭐, 아리가또, 뭐 고자이마스, 스미마세, 뭐, 이 정도인데, 몇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, 그거를 그때마다 제가 그대로 따라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전 당황을 했어요. 할아버지, 제가 일어를 잘 못하니까 부디 이 일본인들의 영가가 하는 말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.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얘기를 했죠. 그분의 마음도 다 읽고 그분들의 한도 읽히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, 후회하는 거, 아파하는 거, 그리고 그때 뭐 제가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에 실었던 그 숲의 대장인 그 남자는 암 치료를 받았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 살아생전의 고통까지도 뼈 마디마디가 부러질 정도로 굉장히 아팠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과학으로 모든 거를 그 영적인 세계를 잣대질하고 증명하려 하고 시험하려 하시는 것보다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우리는 신의 종이고 영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이기 때문에 영매체잖아. 영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굳이 의문을 갖고 뭐 그거에 대해서 증명해라 이러신다면 지금 제가 할 말은 이 말밖에 없는 거죠. 못 알아들었어. 나는 듣고 싶고 이 사람의 한을 풀어주고 싶으니까 대화가 돼야 돼. 그러니까 저는 제 성수님들한테 할아버지 내가 이 말을 알아듣게 해달라.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중간중간에 이제 끼어드는 다른 영혼들은 이제 일어로
몇 마디씩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은 이제 짧다는 게 단타로 들리는 정도 말은 그냥 머릿속에 스치더라고요. 그래, 이런,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이 육하원칙에 증명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이 무속을 신앙으로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는 영내로서 그냥 느낀 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니까 제 설명이 괜찮았나 모르겠네요. 아무튼 여기까지 축생과 외국 귀신들과의 통신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